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나이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예지여정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나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나이다. 태초부터 내가 만들을 명정했으니 내가 정한 것을 내가 행할 것인데 누가 막겠느냐고 말씀하신 나이다. 믿습니다. 아버지 것인데 이 모든 게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집 쫓겨난 우리 나그네 인간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죄만 짓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심부름하고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여 천번 죽고 만번 죽어도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종말에는 대환란에서 보호하시고 건세 주시고 자자손손이 복받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따라가는 주의 충성된 종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에 속한 근속들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노 종들을 긍휼과 자비로 축복해 주시사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동방 역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고쳐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영화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8장입니다. 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하나님 보실 때, 이 팔장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6년 6월 5일에, 에스겔이 잡혀가서 5년 있다가 말씀 받았지요. 그 말씀 받은 지가 6년이 됐단 말이요.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지금 포로병입니다. 이 사람 다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권능, 하늘 영광입니다. 보좌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내가 보니, 에스겔이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재림 예수 모양입니다. 1장에도 나왔죠. 폭풍 뒤에 네 생물이 있고 인자가 있습니다.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불이 밑에 붙으면 위에 빛이 나고 광채 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의 불인데 이제 예루살렘을 세웠더니 이 뱀이가 또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 예수의 모양이 이렇단 말입니다.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묵시 가운데서 저 몸은 바벨론이지만 영적으로 영계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안뜰로 들어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안뜰로 들어갑니다.
북향한 문에, 북쪽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그 북쪽 문에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 화가 나는데 왜 화를 내느냐? 하나님 집에 뱀이 들었어요. 북쪽 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이 구약은 보여줄 때인데요. 뭘 보여주냐? 종말을. 그 오늘 공산주의 북쪽의 북방군대 58년부터 헐첩과 평양국 지냈는데 이것이 러시아의 수상이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거짓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56년이 됐는데 그 종말을 처음부터 이제 보여주고 고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제 동서남북이 있는데요. 에스겔 이제 47장 가만 동쪽 문에는 생수가 문지방 밑으로 스며 나오고 그 물이 남쪽으로 돌아서 북쪽에 갑니다. 그 서쪽 문에는 문이 없어요. 서쪽에는 부속군 물이고 제 지성소 뒤에는 부속 창고. 정면은 동문인데 동쪽이 동방역사입니다. 그럼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어디서 만드셨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8절 보면 동방에서 만드셨어요. 동방에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에 지리학적으로 동서남북이라 그랬지 북서남북이 아니죠. 동서 동이 먼저입니다. 동. 동은 동적 동자입니다. 동쪽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쪽이 되세요. 동쪽이. 동쪽이 강원도가 동쪽이지. 동해. 동쪽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북쪽에는 바다가 없어요. 평양이 북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를 놓고 볼 때 아시아. 아시아가 세매장막이고 유럽은 다 섬들인데 하나님은 세매장막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구약시대 축소판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의 성전이 될 것인데 그 성전의 출입문이 동쪽이 정문이고 남쪽에도 북쪽에도 문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북쪽에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성취가 동쪽에서 생수가 흘러내리는데 사람들 보지 못하게 문지방 알아요? 문틀 그 밑으로 물이 스며 나온 걸 에스겔이 봤습니다. 근데 그 물을 1천 측을 측량하라. 잣대로 1천 번을 재면은 물이 발목에 또 2단계로 또 1천 측을 하면 무릎에 또 1천 측 하면 허리에 또 1천 측 가슴에 그 물이 이제 사람을 끌고 갑니다. 물이 가슴까지 오면 이제 사람이 물을 못 이겨요. 예? 물이 가는 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물인데 이 말씀이 1,000번을 4번 할게 몇천 척이요? 4천 척이라. 1년이 이제 365일이 1년이잖아요. 하루 3번 하면 얼마요? 3, 3은 9, 또 3, 6, 18. 그게 1,000번인데 그 1년이 1,000번째인데 그 3년 반 그 4년도 3년 반도 4 해설은 4년이에요. 해로 치면 그래. 전 3년 반에 이 물로 통해서 북진하고 변화되고 예수 신부가 될 사람이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이 청량한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이 출발점이에요. 여기 그래서 투기의 우상은 북쪽에 있어요. 그 마귀는 북쪽에 자리를 잡아요. 항상 북쪽에. 그 아수르 바벨론의 북쪽이고 하나님은 동쪽에 자리를 잡고요. 그래서 투기의 우상이 북향한 문에 있더라. 그래서 투기를 격파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인데 4절에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자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이에요. 어둠이 없고요.
완전하신 신인데 거기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북쪽 우상을 이제 심판하려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의 북쪽이 공산주의죠. 러시아.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북편 방향을요. 거기는 북방한란 북방군대 노스 이제 38장 노스 메섹이 나와 이름같이 러시아 모스크바가 나오는데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투기는 하나님은 투기의 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못 받을까봐 하나님이 속이 상한다, 질투한다. 하나님이 왜 지금 종말에 화가 나느냐? 하나님 받은 땅에 또 하나님 교회에 북쪽 사상이 들었다, 교회로. 이게 이제 북방 미혹인데요. 이게 WCC입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오늘 교회가 뭘 하느냐? 북쪽 우상을 따라간단 말이죠. 북방을. 이게 계시록 9장이에요.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무지갱을 여니께. 몇째 나팔이에요? 네? 다섯째 나팔이에요. 다섯째가,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고, 그 여섯째는 나팔은 9장 몇 절이요? 아, 12절 다음에 뭐요? 그 13절이지. 13절, 14절이 여섯째 나팔이 중동전쟁이죠. 3차 전쟁.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하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찾아요. 가증한 거. 예수님이 땅에서 예언하셨는데, 예, 가증한 것을 조심하라고, 그 다니엘서 9장을 말씀했는데, 마태 24장, 10절에요.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지금이 시험에 빠질 때요. 그 빠지면 나와야 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나오는데 자기가 못 나와요. 힘이 없어서. 그 택한 사람 하나님 건져내주고 안 택하면 그냥 둬버려. 그렇게 알곡 주제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다섯째 나팔이 실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요.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러면 적은 사람은 안 빠졌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이 WCG 갱신에 빠졌고 우리는 적어서 안 빠진 거예요. 적은 것도 보배요. 그러면 숫자가 적어요. 그래 비싸잖아요. 서로 잡아주고 자 시험에 빠진 증세가 뭐냐? 증세가 뭐냐? 서로 미워하고 잡아준다. 사랑하지 않는다. 자꾸 남을 공격한다. 시험에 빠지면은 감기 들리면 뭐가 뭐 어떻게 하면 감기 들렸어?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난다. 아 그 감기 같다. 그 증세지요. 그럼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사는 시대가 시험의 때인데 시험에 빠지면 서로 미워한다. 그게 증세라요. 그 서로 미워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 안 해? 그 미워 안 하면 시험 이긴 거고 미워하면 시험 빠졌다 해요. 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이긴 현재 다벌론이거든요. WCC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죠. 그 마태 7장에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했던 거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주고 이적을 했는데 우리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 해야지, 불법. 그게 은혜 받고 주님 일 해도 시험에 빠지면 불법자가 돼요. 불법자. 그게 이제 타작마당에, 응? 곡식이 들었는데 거기에 죽적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 타작에 돌아가면 죽적이는 가벼워서 떨어지면 날아가잖아요. 그 시험에 빠진 사람은 세시도 못 간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리스 제가 봐서, 이게 마지막 테스트라. 이것이, 계시록 9장에 항충되고, 또,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 분노의 잔을 마셨는데, 모든 사람이 마시고는 취해서 비틀비틀해요. 그때 이 말을 들으라고 알려줬어. 이 말, 이사야의 말 들으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예수는 사랑인데 교회는 사랑인데 식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하가 돼요. 사탄의 집이 돼요. 그러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견뎁니까? 예수님 주신 계시록을 붙들어야 되죠. 또 이 천국 복음이 이거는 영혼권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응? 그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천국인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신 주시고 여기까지 2000년 걸렸어요. 응? 온 세상에 전파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1800년이 왔는데요. 15절이 이제 우리가 핵심을 줘야 되는데 15절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시키는 가증한 단체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에 마귀가 올라온다. 가증한 것들이 가증한 거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한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란이 없었고 한란이죠. 그게 아담 때부터 6000년 동안 한란이 이런 한란이 없었다. 후회도 없으리라. 이게 3대 한대요. 그날 뜰을 감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한란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 뜰을 감하시리라. 이 14마 사천 때문에 건세를 준다. 감한다는 것은 인만의 날개를 펴준다 그 말이에요. 이사 8장 8절에 이 한란 피하는 길이 이 수르바벨 마헬 살라하스바스가 하나님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방패. 그런 본문에 가서요. 자, 에스겔이가 종말을 보는데 용이 사탄이가 북쪽의 정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집에 들어오는데 북편의 6절에 북편의 그 투기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아,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이 뭐냐면 예수 이름 붙여가지고 마귀 일하는 게 가증하거든요. 이름은 예수 이름인데 속에는 마귀가 들었어요. 그 바리새교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자손 자랑하면서도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그게 뭐냐? 가증한 일, 가스럽다, 가증스럽다. 응? 그 앞과 뒤가 안 맞다. 겉과 속이 안 맞다. 그 말이요. 이게 이중인격인데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타게 되고, 죄도 짓게 되고. 그래서 큰 성소에 가정하게 만들었는데,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 가증이 막 겹쳐와. 그래서 이 지구는 이제 가증한 세상이요. 그래서 아마겟돈에 바벨론을 불태워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의 정체가 누구냐? 짐승 은혈 탔다. 근데 18장에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가정한 것들이 모였더라. 가정한 새, 가정한 목사, 가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벨탑이다. 거기 WCC 단체인데요.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자, 성전엔 담이 많잖아요. 골방도 많고. 그 담이 있는데 그 구멍을 뚫어 놨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어라. 담을 헐어.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지어진다 했죠. 그렇게 가정한 성전 헐어야 됩니다. 그 우리 몸도 선악가 들었죠. 가정한 거. 그래서 다시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초막절에.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의 칼이 들어서 우리 몸을 수술하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생활도 바꾸고 전부 새로 지어야 돼요. 신창조. 그게 새 일을 구하는 사람만 해주지 아무나 아니고 이사 43장 1절에 야곱이 창조받으면은 물속에 불속에도 피해를 안 받아 그런 몸이 돼요. 그리고 구멍은 왜 뚫어놨느냐? 예? 자기만 사용하는 구멍이요. 요즘 CCTV 있죠? 건물마다. 예? 그러니까 도둑놈이 많으니까 도둑질 못하라고. 사진 찍혀요. 근데 도둑놈은 그걸 모르고 도둑해 하다가 그 필름 찾아 돌리보면요. 자기가 나오거든요. 꼼짝없이 잡히잖아. 그 머리 좋은 도둑놈은요. CCTV 줄을 잘라놓고 한 거예요. 사진 안 찍히게끔. 예? 머리 좋은 도둑놈이 있어요. 그 먼저 들어가면은, 전화선을 끊고 전화 못하게, 또 보안등, 또 보안회사에서 설치한 벨이 있어요. 그걸 잘라야 돼. 그러고 도둑질한 거예요. 그 요즘은 도둑놈 세상입니다. 그 예를 들어 성전에도요, 제사장들이 자기만 사용하는 구멍을 두었어. 시골 가면요, 저 문종이 문 있죠. 문종이 문, 옛날 문, 그 구멍만 뚫어놨죠. 애들이 뚫고 어른도 뚫고. 왜? 바깥에 사람 오면은 안에서 누군가 보려고. 요즘은 아파트 정문에는 작은 구멍 있죠. 거기요. 그 렌즈가 있어요. 그 밖에 사람 다 보여요. 안에서 보면. 그 밖에서는 안 보여. 안에서 보게. 그런 이중 렌즈를 꼽아놨다고요. 왜? 밖에 그걸 살피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왜 구멍을 뚫었냐? 그 안에, 그 안에 우상이 꽉 찼어요. 아무도 못 보게. 그 자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걸. 비밀 창고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하나님 모르게 감춰나는 우상이 있어요. 예? 그게 선악과 질이요. 그것이 613가지가 있어. 우리 마음 속에. 이거 사람이 해결 못해요. 그래서 죽었어요, 오늘까지. 그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걸 뽑아줘요. 없애줄, 새길 말씀만 새기면은 하루에 죄악을 죄해서 안 죽는 몸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자, 에스겔 묵시 가운데서요. 묵시 중에서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담을 허니께 그 안에 문이 있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그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하나님 피해서 죄를 지어요. 협상운동하고 신사참배하고 WCC 한단 말이죠. 자, 내가 들어가 보니 에스겔이가 들어가 봤어요. 묵시 가운데서요. 그리고 실제로 있는 걸 그대로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11년에 이 성전이 불탄 거예요.
우상이 꽉 찼기 때문에, 그 우리 몸에도 이 원죄 때문에 우상이 꽉 찼는데 이거 안 뽑아내면요, 불타야 돼요, 아마겟돈에서. 인간은 불싸게요, 불싸게. 소돔 고모라 같이. 인간 쓰레기가 됐다고요. 세상도 쓰레기 불태우지요. 쓰레기 소각장이 제일 깨끗해요. 이 쓰레기를 땅에 묻어놓게 물 나오지, 썩지, 냄새나지, 오염되지. 아, 불에 태우면요, 깨끗해, 재만 남거든요. 하나님도 인간을 불로 태우겠대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각종, 각 종류, 각양, 곤충과, 아, 곤충이 신입니까? 응? 곤충 보고, 보고 달래. 응? 이 미친 사람이. 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형상이거든요. 1계명이 우상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이걸 했단 말이에요. 누가 소름은 아무것도.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사면 벽에 그렸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복을 달라는 거야. 그림이 움직입니까? 그림이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각종, 곤충 우상 그려놓고, 복을 달랐고, 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인이, 그러게 이제 마귀는요, 목사, 장로, 전도사, 건사만 대적하지요. 일반 평신도는 가만히 놔둬요. 예? 공산당도요, 지도자만 잡아가지, 일반 백성은 가만히 놔둬요. 저, 월남이 75년도 망했잖아요. 월명한테. 공상당 월맹이 민주주의 월남을 잡아먹을 때에 사람을 숙청하는데 군인들이 군인을 죽이는데요. 계급이 하사 이상은 다 죽었어요. 하사. 하사는 분대장이거든요. 지도자는 죽이고 그냥 쫄병들은 가만히 놔도 안 죽여. 그렇게 여기 장로들이 귀시 들려가지고 우상을 성기자 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총회에 목사가 있거든. 노회장, 당회장, 목사들이요, 장로들이요. 그래서 평양에 38년도 9월 달에 신사 참배할 때에 장로 85, 목사 86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교사 20명 모여가지고 신사 참배를 가게 할 때에 반대파는 얼마 안 돼요. 거의 다 찬성했어요. 그 반대파는요, 평양 형무소 가서 옥살아야 돼. 신사참배는 하나님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 마귀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그 마귀가 시켜. 야, 내한테 절해라. 우상숭배를 하면은 마귀는 안 잡아가. 그게 잠깐은 살 수 있어. 그게, 옥에 간 사람은 진짜 성도고, 옥 바깥에는 가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신받은 사람은요, 마귀가 잡아갑니다. 후 3년 되면은 지금은 괜찮지만은 성신받은 사람은 성신이 지켜요, 그 사람을. 그래서 성신받고도 게을러가지고 전도도 안 했어. 그리고 증거를 안 했으니까 주님 안 데려가. 성신을 줬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3대 하고 오는데 셋째 하에, 자, 전 3년 반이고 후 3년 반 있어요. 70주 가운데. 그 알곡은 앞으로 가고 죽적이 뒤로 가요. 여러분도 농사 지으면 알곡이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지키질 하면은. 죽적이 뒤로 가잖아요. 똑같아. 그 하나님도, 말씀을 주고 실현을 주면 알곡은 달라붙어. 주인 앞으로. 그래서 죽적이는 반대하는 반대. 그래서 이제 후산에 반올 때는 입맞지 못한 쪽만 잡아가기 때문에 성신 받아도 인을 못 맞으면요 잡혀갑니다. 그 성신이 우상숭배 못하게 해요. 야 하지마, 나 육류를 받지마, 사생을 받지마. 그러면 맞아 죽어요. 그런데 전삼년에 그렇게 죽었다면요 화액전에 가면 순교가 되지만은 한란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순교가 안 돼요. 개죽음이에요. 죽음도요. 죽을 때 죽어야 되지. 아무 때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일도 일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 전사는 반만 일하니까 이 전사는 반에 일 안 하면요 주님 못 만나고 또 육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말씀은 육체 구원이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영혼 구원의 천국 보면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선지가 받을 때는 예언이지만은 은혜 때 응답하는 그 이사 49장의 8절이 예언이지만은 이미 역사서가 되었고 장차 너를 보호하여 땅을 상수하는 예언입니다. 지금 그래서 장로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이게 오늘 말하면 다부시지 종들입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로가 향이란 건 기도거든요. 금향로 기도. 근데 향 구약에는 성신이 안 없을 때는 향불. 요즘 제사 이방 사람 제사할 때 향로 있죠. 향불 피우지요. 그 분향할 때 꼭 가면 불 피우지요. 거기 세상 사람은 교회를 본받하고 하나님 집에도 향로가 있어요. 계시록 5장 7절 있죠. 금향로. 그 향로가 있는데 마귀 성계는 마귀를 축제하고 마귀를 좋게 하는 기도 이런 종교 예식인데 자 향연이 그 연기가 말이요 구름같이 오르더라. 엄청 많이 피웠어. 구름같이 뭐 하늘 올라가는 거요. 그게 마귀 축제란 말이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기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게 마귀에 속았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신인데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선악과 질이 나와서.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서 속아서 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죄악의 질, 본질인데요. 그 에베소 2장 3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본질상 진노 자식이다 그랬어요. 본질이 본질 사람의 본색이죠. 본색 속성 양심.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선한 양심 악한 양심 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 사람 법이 없어 산다겠죠. 아 법 없어 못 삽니다. 아무리 의로운 것 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행위가 100% 온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옛날 뱀일 때에 에덴 낙원을 거짓말로 잡아먹었어요. 그럼 하와는 뱀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가서 죽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우상을 따라가잖아요. 솔로몬부터. 그래서 바벨론이 잡아가잖아요. 오늘 한국교회도 신자 참패했죠. 또 따블시스 했죠. 이게 영적 우상이에요. 지금 올림픽 경기하지요. 그게 마귀 축제요. 예? 올림피아 언덕이 우상 언덕인데 그것이 그리스 또 솔로몬 때부터 했는데 프리메이슨 그래서 요즘 근년에 와서 이제 불란서에서 올림픽을 다시 시작했어. 여름 올림픽, 겨울 올림픽 나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축제가 아니고 우상 축제입니다. 우상을 기쁘게 하는 운동 경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1등 하든지 꽃등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요. 마귀가 만든 그 운동 경기라고 올림픽이란 자체가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올림픽, 종교도 올림픽. 그러게 WCC가 한국에서 작년에 했는데 한국 기독교가 브랜드가 되고
이게 종교 올림픽 가거든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르바벨 역사로 복을 주시지 수르바벨 총독으로 총회로 올림픽으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실약이 마귀 단체이기 때문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북쪽문에, 동쪽문에는 생수가 있고 북쪽문에는 우상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것이 2500년 전에 보여준 계시인데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말씀은 빠진 게 없고 완전한 말씀. 그래서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여인들이 여자가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 담무스는 바알신 아세라의 아들인데, 이시타르라는 남편이 있어요. 스메드 사람의 농신인데, 이게 담무스가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니므루스는 쿠스로 났는데, 쿠스 후손인데요, 담무스가. 니므루스가요, 결혼했어요. 엄마하고 결혼, 엄마하고. 아들이 엄마와 결혼해서, 니므루스. 그래서, 샘브라미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니므루스 죽은 후에, 나는 태양신이다. 태양신이 바알이거든요. 또, 그, 니무르스의 엄마는 이름이 샘브라미스인데 나는 아세라신이다. 이렇게 이제 조작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지, 무슨 사람이 신이냐고. 그래서 악한 단체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울어. 담무스 신이요. 그게 태양신이요. 아세라신이요, 바알신이요. 그것이 아방과 왔다. 아방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세벨이 바알신, 아세라신 850명. 그래서 엘리야가 목 잘랐잖아요. 오늘 기독교 탈을 쓴 우상단체가 담무스 단체요. 그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하나님 에스겔을 보고 봤나?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 다니엘 9장 27절에 가증한 짐승이, 가증한 물건이 성소에 올라오는데 똑같은 예언입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솔로몬 성전에는 뱀이와요. 뱀이, 용이 온다는 게. 오늘 교회는 사탄이더라요. 거기 음료 바벨론 짐승을 탔다. 계시록 17장에 일곱 머리 짐승을 탄 음녀가 있다. 더 큰 가정이 뭐냐?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이 제사장 기도방이 3층인데요. 1층에 30개씩 90개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 방인데 그 안에다가 기도는 안 하고, 그렇다고 뭐 하느냐? 우상을 걸어놓고 우상 보고 복 달라고 빌어.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변질돼 가지고 성경 계시록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예배하는데 안 하고 딴 거 하는 거예요. 뭐냐, 딴 게 개연시시, 협상주의, 미혹받아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돼요. 그런데 혼자 읽어도 내용을 모르면 소용없어요. 들려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대의 대표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줬죠. 모세 외에는 못해요. 은혜는 예수님, 계시록은 사도요한이, 내자. 사무엘상 2장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깨지는데 어떻게 하늘 우레로 벼락을 친, 우레, 우레가 내자거든요.
사도의 이름이 내자요. 보안에게요. 그 우리 재단의 보안에게 재단이요. 내자 재단이요. 예표와 순이 그 말씀에 변화가 친다 그 말인데요. 자,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재단 사이에 해서 약 25인이 그 70명 중에 또 뽑힌 사람이 대표 25인이야. 또 거기 대표가 있죠. 한 명이 있으니까 대장이 총회장이 있으니까 총회장이 그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예? 이게 귀신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목사나도 귀신 들어가면요 성경 안 보고 마귀 말 들어 공산주의 거짓평화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스가랴 7장 보니까요 진노를 받는 원인이 나오잖아요. 진노를 왜 받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러서 그렇게 등을 내밀어 얼굴은 마귀 보고 마귀를 보고 우상 보고 그 하나님이 좀 화난단 말이요. 살려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 지금 바빠서요 마귀 쳐다보거든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이제 등만 보세요. 그랬거든. 하나님 화가 났어. 그렇다. 너도 급할 때 나 부르면 나도 등만 볼 테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급하니까 여호와에게 나도 바빠서 내 등만 봐. 그러면 구원 안 된다. 구원 못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스가랴 몇 장이요? 네? 서류 안 되는가 봐. 네,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몇 장? 7장. 스가랴 7장에 왜 얼굴을 보지 않고 등을 보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 반신반의 무시한다 이게. 할아버지가 손자 보고 싶어서 손자 약하면요 와서 얼굴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것도 손자가 장난감까지 바빠서 할아버지 나 바빠 지금 장난한다 이렇게 하면요 용돈도 못 얻어. 그렇죠? 드디어 맞아. 하나님 우리 부를 때는 뭐 주식이 있는데 예? 아무리 바빠도 그만두고 하나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할 말 있어요? 하나님 복에 거는데 하나님이 보자 하면 봐야 되지요. 그 다니엘이 하루 몇 번씩 기도했어요? 세 번이죠? 세 번. 새벽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세 번. 그래서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다. 이 태양신이 바알신이요. 이게 담무스요, 담무스. 응? 태양신. 바알과 아세라. 응? 과거에 중동의 농사신. 해가 농사 짓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를 줬지. 해는 신이 아닙니다. 태양신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지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예, 봤어요. 다 봤어요. 저 기록해.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우리 피 속에 죄가 섞였습니다. 예? 그래서 욕심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응? 속이고 거기 피가 더러워 그래. 그 피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육신도요 피가 생명을 지배합니다. 피가요 나빠지면 이제 죽습니다. 병 생깁니다. 그 이사 사장에 시온의 아들 딸들에게 뭘 청객한다? 피를 뭘로? 심판의 영으로 섬의 영으로. 그 종족 백성도 천년 살리면 피가 깨끗해야 돼요. 그 우리 현재 피가 탁한데 이 세일이 들어가면요 피가 맑아져요. 그 건치면요 영생해요. 선악과 우리 피 속에 다 죽는데 악질만 뽑아주면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도 피가 있어요. 우리의 피 줬지요. 또 피로서 말씀 주면 돼요. 자 가증한 일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족 속이 자 유다는 열두 지파의 대표입니다. 유다족 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 가증한 일이 최고지.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지. 근데 그들은 전혀 죄가 없다 해요. 그럼 이 사람도 후손이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인데 그들도 죄 없다 했어요. 그 선악과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선악과만 선악과가
선악과가 활동하면요, 자기는 의인이고 남은 죄인이고 오판합니다.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강포가 마귀 역사요.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 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복 받으려고 나무 가지를 자기 코를 뚫고 코에다 꼽아놔서 기도 꼽아놓고 앞으로 가서 그러죠. 귀를 째고 귀를 뚫고 어? 몸에다 뭐 못을 박고 화장해서 철사를 끼고 복받으려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그래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어서 바벨론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너 이런 죄 지었다 해도 못 깨달아. 에스겔가 보고 편지 써놔도 읽어도 뭔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은 예언서 읽으면 알 수 있죠.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못 고쳐요. 이 말씀 알아야 이 말씀을 고쳐준다. 그렇게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요.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영육 구원이요. 가족 구원이요. 달라요. 영혼도 구원할 때 있고 육체 구원이 있어요. 그 1차는 영혼고 천국 복음, 2차는 영원한 복음, 육체 구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죽적이가 아깝습니까? 밉지? 너 왜 죽적이 됐냐? 피로 또 빨아먹고. 왜 죽적이 됐어? 나 빨아먹었어요. 여러분, 농사 짓으면요, 성경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쌀밥먹지요? 여러분, 보리밥먹지. 그 보리에는 깐복이 장이 있어요. 세균이 붙으면요, 보리가 이삭이 펴서 새카매. 그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 배고플 때 뜯어먹으면요, 좀 목이 탁탁 맥히지만은, 물 마시면서 먹으면요, 그 배불러 것도, 깐부기도, 썩은 것도 곰팡이인데 그걸 먹으면요, 배가 불러요. 근데, 나락은요, 나락이요, 이제, 9월 달에 나락이 패는데, 이삭 올라요, 나락 이삭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결혼식을 해요. 10시에 결혼식이야. 예? 내가 잘 조사해 봤어요. 10시 되면요, 나락이, 그, 낮게마다, 입을 벌려요. 입을 딱 벌려요. 어? 입을 15도 각도로 딱 벌려요. 그럼 거기서 꽃이 나와요. 안에서. 꽃이. 근데, 암꽃, 수꽃이 다 같이 있어요. 그 바람이 불어주면요, 이게 바람이 흔들려가지고, 이제, 교배가 돼요. 암는 손님이 만나게 돼요. 일반 곡식은. 그래가지고 이제 12시 되면 문을 다 닫아버려요. 결혼식 끝에서요. 근데 결혼식 할 때 갑자기 소나기가 떨어지면요. 그만 그 물이 들어가면요. 결혼식이 파혼이 돼버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뭘 알아들어? 나라니 결혼하는데 물이 들어갔다. 그래서 결혼식. 그만 이혼이다. 이혼. 그 망했다. 그 까맣게 돼서 거기 허전하고 거기 죽적이 되고 열매를 못 맺혀요. 생명이 꽃에 있는데 꽃이 와서 암론 쑥님이 만나야 되는데 끝나면 재미있게 결혼식하는데 피가 들었다. 소나기 와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망했어. 그래서 논이 완전히 까매져서 나락에 노랗게 돼야 되는데 까매져 버렸어. 그 쌀이 안 돼요. 오늘 기독교 종말에 예수님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첫째 교회하고 마귀 바람이 북방 바람이 탁 불어와서 그럼 바람 나가서 거기 따부르시지 바람 먹어서 신부가 모두 쭉쭉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뭘 알아들어? 교회에 심판이 왔다. 교회에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에 에브라임이 뭐 먹었다? 바람 먹었다. 그래서 돈은 애굽에 보내고 기름은 애굽에 보내고 악수하고 악수하고, 어? 이게 오늘 현실이요. 성경은 과거와 종말이 똑같아요.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줬거든요. 애기 길러봤어요? 몇이나? 혹시 새파란 똥사는 해봤어요? 푸른 똥사는 거? 그 바람 먹은 거예요. 그때 뭘 먹이느냐? 영사를 먹어요. 영사. 영사 알아요? 요즘도 영사 있나요? 더 좋은 약이 있지. 영사. 영사가 돌 같지요? 그래, 물에 녹이면 빨갛지요. 그래, 그, 뭐, 나도 뭐 봤지만은, 응? 영사. 그 바람 빼는 거에 그것이요. 응? 그러게, 육체도 바람 들고, 교회도 바람 들고, 나락도 바람 들고, 곡식도 바람 들고, 바람이 문제요.
그래서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뭐 났다? 바람 났다. 그것이에요. 사람도 바람이나 육적도 바람, 영적도 바람. 그 바람은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탈선했다, 탈선했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예언은 솔로몬 성전이 바람 났다. 누구하고 마귀하고 그게 우상숭배다 이 말이죠.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구약은 육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육적으로 우상 만들어요. 오늘 교회는요 집에 부처 없어요. 집사들 집에 있지 없잖아요. 부처 없지요. 양심상. 근데 마음에는 있거든. 겉에는 없는데 마음에 부처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게 선악과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는 육적으로 교훈용으로 표면적으로 보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었지만은 금송아지 우상이죠.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우상이라. 돈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 그 돈이 금송아지란 말이죠. 그렇게 알게 모르게 병들어. 그래서 은혜가 안 내리면 시들어 빠져. 자, 콩나물 물 주다가 기분 다 빤졌어. 그 어떻게 썩지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인데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줘야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그 집에서도 성경 읽고 예배도 참석하고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생명체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이란 물이거든요. 근데 물이 필요 없다는 것은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초막질 때 그때 포면적 초막질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형님 저 우리 나셀동에서 이런 이적기사 하지 말고요.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초막절이니까 올라가세요. 거기 가서 하세요. 동생들이 그게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안 돼서 안 가 못 가 내 때가 안 됐다 했어. 그리고 동생들을 먼저 보냈어. 너희들 먼저 가. 그리고 예수님이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먼저 가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외쳤어요. 대중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들 중에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했어요. 왜 예수가 생수거든요. 그리고 갈루하고 성령을 주신다. 그만. 성령이 생수거든. 그 요한복음 4장에 소화성 여자가 예수 만났지요. 육신의 물길로 왔잖아요. 물에. 그 예수는 영적 물이잖아요. 그래 대화해가지고 물 줬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깜짝 놀랐죠. 야, 우리 기다도 메시아가 왔구나. 메시아가 물인데 걸어다녀. 사람이라. 그래도 보통 사람 못 봐요. 택한 사람 보지요. 응? 근데 그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 요구 조건이 물 주러 왔는데 네 남편 데려와. 그랬죠? 그 왜 그러냐. 내가 남편이지. 내 전에는 내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 강도야. 내 남편 아니야. 응? 내가 참 남편이다. 근데 여자 눈이 없어서 남편 앞에 놓고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인간의 눈이요. 튀는 맛도 못 해. 튀는 건 손대면 아프잖아. 이건 예수님 와서도 감각이 없어. 그래서 남편 불러와. 하니까 남편 없다 했어. 왜 그 여자가 남편이냐. 나를 구원할 사람 없다. 나를 구원해 줄 사람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그래서 내가 물기를 받잖아. 그러니까 네 남편 다섯 명이잖아. 예수가 남편이지요. 남편이 세운 법이 곧 남편이에요. 예수가 세운 선악과 예수가 세운 혼혈금지법, 방주법, 할례법, 율법이 곧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다섯 개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 못해요. 사람 괴롭히지. 죄지면 죽이지. 그게 예수님이 이제 왔어요. 여섯 번째로. 은혜로. 은혜의 남편으로. 그래서 그 여자가 그때 눈이 열렸어요. 생수를 준다는 게 눈이 열려가지고 그만 육신의 물동이 집어던지고 소가성 동네도 갔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러 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오셨다 하니까요. 어디냐? 저기 내 뒤에 있다고 그래. 예수님 모시고 가가지고 이틀 동안 부흥했다니까요. 그 제자들이요. 12시에 이제 정심을 사러 갔는데 응? 식당과 성지 사왔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식사합시다. 나 먹었다. 어? 잡수 왔다고요?
그 우리 없을 때 누가 가져오는가?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내 정심이야. 나는 세상 음식이 정심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성경 이루는 게 내 정심이야. 그 말은. 그래서 요한복음 나오는 숫자, 예수님 관계, 인터페이스 관계가 구원 관계입니다. 자, 물이 포도주 됐다. 세상째 거머졌다. 1장 29절에. 2장 27절에 분명히 성전 흐르라 내가 다시 지어줄게. 날 죽여라. 내가 부활할게. 내가 독생자다. 하나님 사랑해 줬다.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니고데모가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수가성 여자가 우리인데 구원받았어요. 6장에 영생떡 줬지요. 7장에 생수 줬지요. 8장에 가늠한 여자가 잡혀야지요. 우리가 가늠했어요.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 계속 짓는 것만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던져가지고 이걸로 끝을 맺자. 그래서 계시록 인치면, 계시록만 인치면은 너는 이제 살았다. 개조된다. 그 말아요. 재밌죠?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세일먹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감사현금 장수자. 감사현금 성미 선교현금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무너진 세상 우리 조상이 범죄 타락에 쫓겨났고 나그네가 되었는데 주님이 보좌 영광 잠깐 비워놓고 찾아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올라가셔서 아버지 책을 주시고 이 책으로 심판할 때 남은 자 데려오고 저희들에게 봉한 책을 열어서 시간마다 먹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땅에는 사망 골짜기인데 생명이 없는데 보좌에서 독생자를 생명으로 보내주어서 생명의 떡으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고 하늘로 가서 우리 예수님의 왕국에 왕권을 누리게 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고 무궁세까지 가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도 창조도 율법도 은혜도 종말도 예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 예수만 따라서 가도록끔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이 11조 생미 감사현금 선교현금 복주시고 장집사님 노령의 건강 주시고 열심히 선교하는데 힘주시고 용기 백배로 듣든지 안 듣든지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 바쳐 증거 마치고 구름 타고 가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을 세우신 아버지여,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중앙제단, 여호와의 제단, 압박받는 제단, 부르짖는 제단, 재림주를 영접시키는 엘리야의 제단이 아닙니까?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이 스가랴서의 깊은 진리를, 순의 역사를 깨달아서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